좀 부탁드립니다. 로드는 자꾸 뭐야 연필이 부러졌네. 다른 걸로 하면 되지. 로드는 자꾸 부러졌어? 정말 아니야. 다른 걸로 하면 되지. 뭐야 이건 안 깎여 있잖아. 질러야겠다. 아! 아니 어디서 돼지 소리가 나는데? 그래도 스트레스가 안 풀려. 짜증나. 너 왜 여기 있고 그래? 정말 짜증나게 짜증나. 오케이 재밌다. 야! 모든 게 다 짜증나니까 그냥 잠이나 자야겠다. 정말 짜증나. 야, 야 잠깐만 나한테 코딱지 붙이지 말라고. 아 박홍구 저리 가. 박홍구가 꿈에 나와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. 역시 스트레스 받을 땐 매운 게 최고지. 아 매워. 아 매워. 어? 왜 이렇게 매운 거야? 아 매우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아. 잠깐만. 속 쓰려. 엄마. 속도 쓰리고 입안이 너무 매워서 스트레스 받아. 스트레스 받아. 박훈구한테 전화나 해야겠다. 야 박훈구 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. 해도 해가지고 내 몸 함부로 쓰는 것도 너무 싫고 엄마가 해도 옆에만 드는 것도 싫고 맨날 시험 보고 살점 맞는 것도 싫고 내가 저 오빠나 날 보는지 아는 것도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. 뭐? 아니 뭐 어쩌라고. 야 의린 애들은 다 똑같아. 야 너만 힘드냐? 아 나도 힘들어. 야 그런 걸로 전화하지 마. 스트레스 받으니까. 뭐? 야 박홍구 내가 힘들다잖아. 그럼 공감을 해줘야지. 너도 똑같아. 아 정말 스트레스 받아. 뭐? 너도 똑같아. 야 난 너 같은 친구 필요 없으니까 전화하지 마. 그래 나도 너 필요 없어. 다신 연락하지 마. 짜증나. 아, 얘랑 통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아 정말. 그만 안 돼. 아 뜨거워.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지네. 마음도 풀렸는데 우리 홍구한테 사과나 해볼까? 홍구야 아까는 내가 화를 내서 미안했어. 너 오키? 내가 신경 써서 문자 보냈는데 담답을 보내? 정말 또 스트레스 받아! 스트레스 받을 땐 춤추고 노래하는 게 짱이지.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. 내가 예민한 게 분명해. 내가 화가 많은 게 분명해. 나는 분노의 좀비다. 저게 뭐야? 우리 해리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소서. 아, 어떡해. 이게 다 스트레스 때문에.